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선한 행위로 받는다 그러면 기준점도 없고 받는 사람은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예. 좀 길어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가톨릭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네.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뭔가 뭐가 먼저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3절에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아시죠? 선물과 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근데 상은 공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에베소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오늘 만난 이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죽도록 충성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목사님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뵀더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고백 속에서 본인은 태초부터 뼛속까지 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반갑게 맞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80년대를 대표했던 가수 토요일은 밤이 좋아해 김종찬 목사 노래왕, 가수왕, 인기왕 뭐든지 하기만 하면 1등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사연과 비닐하우스 교회를 거쳐 말씀과 찬양의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어떤 유혹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김종찬 목사의 삶과 간증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80년대를 주름잡았던 그때는 주름잡았던 장소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말씀과 찬양의 교회 김종찬 목사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으로 부르기가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은혜가 굉장히 넘치십니다. 목사님 같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뵀었을 때는 그때는 어렸었을 때인데 그때보다 더 어려 보인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더 좋아 보이. 아, 그때는 조금 날카로워 보였고 좀 차갑게 생겼고 뭐 하얗게 생기고 뭐 그런 어떤 트레디션이 있었는데 지금 모습은 좀 이렇게 눈꼬리도 내려가고 아무래도 좀 많이 참았던 그 목사의 삶, 전도사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서 조금 이렇게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볼 수 있으시죠? 손 대신 건 아니죠? 팔 됐습니다. 역시. 근데 히트곡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해서부터 그냥 노래 부르기만 하면 1등을 하셨는데 당신도 울고 그 당시 있네요.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인기라는 거는 뭐 여기 그 개그맨, 코미디언, 뭐 영화배우, 뭐 연극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명력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 가수들의 생명력은.
근데 그 스팟, 그 굉장히 불타오르는 듯한 무대에 딱 한번 오르면 막 오빠 하는 소리가 내 귀에 그 사람들의 귀에 막 그냥 귀청이 터질 정도로. 예. 그리고 그 인기를 얻었을 때는 뭐 제가 나가지 않으면 어떤 그런 쇼가 안 됐을 정도로 뭐 온 뭐 매스컴을 다 전주만 나오면 막 당신도 그러고 날 위해서 부르는 노래 같아가지고 저 오빠가 날 위해서 노래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저만치 가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가 1, 2, 3, 4 돼 있는데 그게 다 히트했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반에서 쭉 히트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여덟 글자 사랑이 저만치 가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당신도 울고 있네요 88년도에 88년에 8글자 점쟁이들이 그냥 몽땅 다 저한테 인기가 10년 만년 갈 거다 근데 가기는 뭘 가요 뭐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졌어. 사업하다가 저기 갔는데. 야, 오늘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러면. 부족할 겁니다. 예. 가수가 되신 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가수가 되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로 가는데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애들한테 혹은 또 주위의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쯤 우리 누님이 일본으로 떠나시면서 저한테 기타를 하나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그 기타를 이렇게 들고 그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쯤부터 우리가 그때 그 보강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우리 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 위에 그 장광이라고 그러죠. 그 널판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얹으면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공명이 돼가지고 노래하기가 좋아요. 내 노래에 취해서 막 하루 종일 배짱이처럼 노래 불렀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고 이후에 군내 가기 전에 대학교 때 내가 이제 축제 때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애들이 좋아했어요. 갔다 나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서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이 조용호 씨, 김태기 씨, 이무일 씨, 또 최백호 가수 최종혁 뭐 이런 작곡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제가 남자 중에 1등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노래를 프로페셔널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무교동, 종로, 명동, 압구정동 이런 데서 옛날엔 야간업소가 먼저였었죠. 통기타사람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쪽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네요. 밤 업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노래는 친구라고 윤영주, 송창식, 그다음 또 한 김세환 이분들이 진행하는 노래는 친구. 네. 또 나이트쇼 뭐 이런데 그냥 그 유명한 그때 당시 정훈이, 뭐 이미숙, 김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요. 전혀 뭐. 그렇죠. 전혀 나은 상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아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만나시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렇지. 스케줄에 없었죠. 뭐 우리 이성미 집사님은 저하고 내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제가 방배동에서 애드립이라는 카페를 했을 때 재즈 카페를 했을 때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한 저희 손님이었었죠. 저도 방문을 즐겼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한 10년 정도 무명으로 보내고 오늘 갑자기 그 사랑이 저만치 가네라는 노래가 갑자기 히트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어느 시간에. 근데 정말 빵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꾸 일어나니까? 막 그냥 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했었죠. 들썩들썩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음반 판매량이 있었죠? 한 260만 장? 그때 당시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발매수였죠. 죄송한데 이제 그러면 저는 남의 돈을 세거든요. 그 돈 다 어디 있나요? 그 돈은 그때는 신인이었고 거기에 대한 판권이 전혀 없었죠. 아까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지금도 가창료가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요. 작사, 작곡, 연주, 심지어 편곡료까지 다 이렇게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 가창료에 대해서 거의 뭐 미미해요. 그러면 다 뺏기는구나.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구나. 뭐 뺏긴다기보다는 뭐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가장 빵 떴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언제 훅 떨어지고 만나실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인기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 때. 그러니까 분명히 나보다 노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옷도 나보다 못 입는 것 같아요. 얼굴도 나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응? 누가? 서태지나 김건모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그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 이제는 이건 그만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경영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돈 벌어놓고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지. 사업이 만만히 잘 됐으면 아마 이렇게 굿TV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구가 했을 텐데 그게 이제 IMF를 만나고 경험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저는 그만 이제 그 자유하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숙식 제공 그렇죠. 기자이신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이제 그 교도관이 전해주는 한 구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한 구절 그 10장 17절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뜨거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말씀 한 구절. 네.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뭐 많은 그 체험자들이 그 간증들을 똑같이 하겠지만 지나간 죄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눈에서는 저는 맹혈안이었어요. 눈물이라는 거는 뭐 제 사전에 있을 수 없었던 20살이 지난 이후에는 절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자였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떨어지는 눈, 그 눈물 앞에, 맨 감은 눈 앞에, 머릿속에 지나간 죄들이 다 보이면서 그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양팔을 붙잡는 천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보좌 앞까지 이끌고 가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저는 무려 16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계셨길래 16독을 하셨어요? 뭐 그건 한 2년여 정도. 2년 동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우와. 또 성가대를 지휘하고 우와. 저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를 전하러 왔던 많은 그 이 단체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은혜, 우리들의 찬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가시고 그 지역에 서울 구치소라는 특수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여기도 좀 서로 쳐다보는 둥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노래 부르면 저쪽에서 따라 부르고 이쪽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한동안. 이제 위로하겠다고 연예인들도 많이 가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곳에 있고 그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이 좀 들지 않,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오, 그래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단체에서 왔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창피한 감은 처음에는 있었고 처음에 들어가서 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웃었어요, 저는. 좋아서, 오히려. 왜요? 왜 웃었냐면 오늘은 수표를 막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아내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웃음이 미소가 이렇게 살짝 머금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옆에서 김종찬이 들어왔다며 토요일은 밤에 좀 한번 불러보라 그래라. 난 머리를 박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수치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감격. 하루 종일 눈물이 그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큰 거죠. 그럼 출소하신 후에 바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가자마자 그 소 안에서 생각할 때는 밖에 나가면 기도원이나 교회는 천국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오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목사님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저를 그 양수리 수양관인가 뭐 거기 데려가셨어요. 근데 저를 평신도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묵는 곳에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3일을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뭐 이렇게 다리 꼬고 껌 씹는 집사님도 보이고 이게 기도나 뭐 이런 마음에 준비됐던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기도원이라고 있다. 거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과연 내가 그 작곡까지 했어요. 한 복의 그림 같은 성산에서 주께 기도하며 거기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또 간 것이 아니라 공주에 있는 그 유관순 기념관 거기서 또 30일 동안 공부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또 세상에 발 담갔다가 또 혼나는 경험을 몇 번 했다가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 안에 있는 분,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변질되고 변화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제 정확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가 365일을 살면 10년이면 3650일, 100년을 살면 36,500날인데 그중에 과연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의 시간을 몇 시간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 동료 가운데도 나왔다가 내가 여기 야살이 판 특히 연예인 둘러싼 그 기독교 관계에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분들보다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도 욕하지만 더 좋은 목사님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보지 못하고 잠깐 와서 실망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일을 했을 거야. 근데 내가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었을 때 얼마 정도의 순수하게 그 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자기를 내리는 시간이 없으면 되질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혹시 높아지는 시간이 되면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하고 또 매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없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자꾸 내가 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배겨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바울을 바울 그대로 쓰셨고 베드로를 베드로 그대로 쓰셨듯이 저 역시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근데 나와의 싸움 속에서요. 혹시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지금도 있어요. 그리움은 계속 무시로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가르쳐드리죠. 시시분분초초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오라 하면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고 몸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영혼이 이제 내가 살면 20년 삶은 80이잖아요. 80. 그 20년의 삶을 내가 내 편하고 돈 버는 일, 나하고 내 새끼하고 내 아내하고 내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결론을 신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것뿐인 거예요. 갑자기 너무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떠셨는데 그래? 우리 집사님은 저를 잘 아시죠. 우리 쪽 물은 이렇게 변하면 야 좀 이상해졌어.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김종찬 목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간증도 계속 들었고 정말 저분이 어떻게 변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변하면 또 다른 게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울림이 있더라고요. 변한 분들의 그 찬양을 들으면. 그래서 오늘 한 곡 제가 청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뭐 열 곡도 했나. 진짜요? 우와. 오늘 찬양만 듣다 끝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워낙 찬양이 좋아가지고 저 음반으로 들었었거든요.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 박수가 예. 옛날에는 막 저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치던 박수였다면 예. 지금은 그냥 저 달라진 모습 속에 은혜가 넘친다고.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면 오신 성도님들이 안 따라 부르고 목사님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을 것 하지.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나요? 뭐 처음엔 그랬는데. 아, 진짜 처음엔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근데 현상이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갈급한 분들이시잖아요. 예, 예. 일산이란 지역에 이미 다 교회들이 다 정해져 있는 예,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원근 각처에서 와요. 아, 저기 분당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또 심지어는 저 대전에서도 오고 뭐 강남에서도 오고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CD를 제가 선물을 하거나 또 그분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네. 한동안 들으시죠. 예. 네, 우리 그 찬양 목사님으로 계속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서도 되셨을 텐데 그걸 한 4~5년 했죠. 예, 예. 네. 근데 어떻게 또 개척까지 그리고 제가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예. 소원을 드린 게 하나님께 드린 아, 게 예, 예.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양을 예, 다스리고 양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 양에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시작되신 건가요? 한 저 3년 정도는 텃밭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이제 3년 정도 하다가 예.
여기 들어간 지는 한 3년 됐죠. 근데 김종찬 목사님 비닐하우스 별로 안 어울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올라옵니다. 자꾸. 어떤 이성도 돈도 명예도 박수도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 초청을 받는 이런 그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가면. 또 이제 이게 어깨가 올라가고 코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광림교회 어떤 그 21세기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잘 돼가지고 나가시면서 예. 그 비닐하우스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야말로 비닐하우스에 그냥 장판 깔고 요새는 뭐 호화 비닐하우스 있다고 하던데 예, 예. 뭐 쥐똥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그냥 장판만 새로 이렇게 깔고 예. 바깥에 이동식 화장실 놓고 예. 또 제 아내하고 같이 똥 퍼가면서 또 이렇게 정으로 까다가 또 똥도 몇 방울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게 되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그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곳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는 예. 거기 들어오면 뭐 어떤 뭐 재벌집의 분들도 오시거든요. 예, 예. 뭐 제가 좀 유명한 가수니까 궁금해서도 오시기도 하고 도우려고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 궁금한 게요. 야 김종찬이 교회를 개척했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어디래니 비닐하우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요. 그러면 잘못 온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당황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흙이 예. 이렇게 그냥 흙이 아니라 계속 마모가 돼가지고 확, 확 날리는 흙 있잖아요. 먼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랐을 때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예, 예. 비가 조금만 오면 막 칠척칠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철물점에 가서 그 이런 천, 긴 천, 싸구려 천 있잖아요. 그렇게 까는 거예요. 예. 까면 이제 까다가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가다가 예.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 오신 분이 예. 가려 있으니까 천막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예. 내가 못 들을 걸로 생각했는지 예. 내가 이거 김종찬이니까 왔지 다시 오나 봐라. 아주 질색을 하고 가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와봤나 예. 보네. 아 근데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더 끈끈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간 시절은 29년이잖아요. 88년도가 29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9년이 눈 반쪽 감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60이 가까운 사람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20년을 주님께 오직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전혀 계산상으로 해도 이렇게 내가 머리통이 큰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느냐. IQ가 세 자리나 100이 넘는다. 암만 계산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노래만 부르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당대의 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당대의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근데 제가 참 좋은 것은 해봤잖아요. 박수를 받아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난 아니까. 다시 내가 유명 강사가 되고 유명 목사가 되는 방법을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뭐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오히려 더 쳐서 복종시키는 그 낮은 시간. 목사님 언젠가 한 분은 좀 넓은 데 가서 많은 데 가서 그치.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자가 당대에 혹시 평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아, 왜 그런 줄을 알고 일단 하나님께 나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정말 외롭고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보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시대에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그런 성도들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서 그쪽의 부류의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 그러니까 이쪽의 분들은 너무 많아요. 열악하고 한두 명 모이는 그런 그 이 모임이나 교회에 갈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거든요. 그러면 크고 많은 일 또 혹은 뭐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부류의 분들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교회도 자꾸 커지려고 하고 우리는 오히려 매일 죽어라 뭐 낮아져라 계속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폭발적인 어떤 그 교인들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아주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 싫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죽어라 죽기 싫고 낮아져라 낮아지기 싫은데 거기서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목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싫은 사람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개척이시다 보니까 개척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는 들이닥칠 줄 알았어요 저는. 신도시도 아니고 또 제가 막 사람들을 모으는 스타일의 그런 어떤 설교나 이런 이 목회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한 3년이나 뭐 이렇게 길어면 4년 정도 빚을 내고 또 뭐 대출을 받고 까마귀 좀 날라주는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면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빚지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도록 근데 간신히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6년 동안 체험하고 근데 개척할 때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 이제 그 천막에 있을 당시부터 생각해 보면 그 불후의 명곡 작가가 두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줄은 모르고 사람이 귀하니까 얼른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대접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될 줄 알고 하러 왔다가 섭외하러 왔다가 아유 씨도 안 먹히겠다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내가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보내드렸어요. 또 지금도 더 사람 좀 많았으면 좀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고 오히려 이 시대에는 자기와 영적으로 맞는 교회와 영적으로 참 잘 인도받을 수 있는 목사님을 또 성도님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해드리죠. 이만큼도 불후의 명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은 마음 불꽃처럼 일어나요. 가고 싶은 마음이 불 잃듯이 일어요. 지금도 팍 튀쳐나와서 그러니까. 정말 한번 깃발을 날리고 또 이렇게 그거 몇 번 나가면 성도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다 알죠. 안 하는 거죠. 멋지세요. 멋진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한 모습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겸손함이 어떤 때, 그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건 높이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높이심은 많은 사람 앞에 높이심을 딱 규정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삶 자체를 품어주시는 거지. 많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막 와 해가지고 막 맞아, 그냥 맞아. 그때 되면 말이죠. 오히려 그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김종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아니 불후의 명곡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목사 됐어 뭐 이러면 좀 편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만나 뵙고는 완전 깨갱이거든요. 아니 그 분들도 계셔야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야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신학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건 온데간데 없고 여기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산으로 이끄심이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비닐하우스의 시간을 난 8개월만 가져다 그랬거든. 그리고 난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 그 분당 쪽이나 그 강남 쪽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3년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박영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금방 나가, 이제 금방 나가.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제 안타까웠는지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후배가 이제 부산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럼 그 지역 어디 좀 뭐 비싸지 않은 빌딩을 좀 하나 이렇게 상가 건물 하나 알아달라. 그러는데 꼭 강남이어야 됩니까?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주님의 부르심 있으면 뭐 강남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나를 일산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쑥 가는데 우리는 거기는 개미 몇 마리 보기 힘든 데서 3년 가까이 예배드리다가 일산에 들어갔는데 그냥 아주 아파트 숲인 거야, 숲. 야, 여기 이렇게 뭐 많은데 무슨 어디를 뭐 강남을 따지고 뭐 따질 게 뭐가 있어? 아이, 가자. 그런데 더군다나 또 건물 임대료도 굉장히 또 싸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게 들어가도 그때 뭐 새도 그 집도 옮겨야 되잖아 바로. 예. 일주일 만에 그 집도 그냥 새가 그때는 굉장히 월세 전세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금방 또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냥, 그냥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렸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예. 너무 통속적이 되니까 어쨌든 그래 갔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말씀과 찬양의 교회라고 지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딴따라가 목사가 됐어라든지 예. 말씀에 깊이가 없는 그냥 노래하는 목사이기보다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프라우드 할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모든 예배는 어떻게 직접 다 인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매일 기도에서부터 뭐 금요 성령 예배까지 모든 새벽 예배부터 싹 다 제가 혼자 하죠. 부목사님 안 계세요? 돈이 없어요. 그 하려면 돈 뭐 2,300만 원, 1,20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몸으로 때우시는군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렇게 협력해서 도와주시는 네. 분이 계시나요? 우리 아내가 가장 좋은 사역자. 제가 이제 혹시 자리를 비우면 열심으로 뭐 아주 뭐 저보다 더 열심으로 잘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 읽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곳은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회 할 때 30분을 약간 속독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 그게 한 1년 지나가면 1독 이상 2독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30분 읽고 나면 30분,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내내 또 기도해요. 매일 1시간 반 동안에 그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소리 질러가면서 그 기도를 도와드리죠. 불과 한 6명, 7명, 10명. 그래도 우리 교회는 10% 이상 나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한정된 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나오셨다 그러면 사모님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셔서 그렇게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소원을 했대요. 사모가 되기로. 아 진짜요? 그리고 지금도 신학을 하고 있고 또 상담을 그전에 한 또 7년 동안 공부했고 그러면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뭐가 미안해요? 그래도 자기 좋은 일인데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께 이쁨 받고 축복받는 일은 그렇죠. 원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사모인데 오히려 더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워워 하고 말리는 입장이에요. 그럼요. 그래요. 사모님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제 아내도 사실 그래요. 사모님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입도 다물어야 되고 말도 안 해야 되고 봐도 못 본 척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초창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고 지금도 없잖아 남아있죠. 네. 그래도 승화시키는 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또 목사를 신뢰하고 또 집사님들 가운데 북돋아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시고. 그럼요. 목사님도 그 부분은 잘 해주시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내 이야기를 제일 위로 삼죠. 아, 그래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부부는 어떤 그림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의 부부는 한 사람이 올라가면 또 한 사람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내려가죠. 또 한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혼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이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너무 섬겨주시는 일을 아내분이 더 많이 해주시니까 그 고마움이 저보다,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주 안에서 살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사모님도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 안 받고 거부하고 스스로 이렇게 잘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바뀌어졌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애들이 애들은 중학교 2학년? 예. 초등학교 6학년.
아직도 많이 커야 되네. 손주 같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제가 못해가지고 저도 애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어리셔가지고 애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대요. 네. 근데요, 보건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야단 쳐줘서 고마워. 어, 그래요? 야, 그래서 내가 아,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은데 주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자기만 아는 것 같고 그런데도 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내가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설교도 하시고 하시면서 뭐 말씀이 은혜가 깊겠지만 특별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곡이 있는 황소를 드린 바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이 두 말씀은 복음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데 정확하게 찬송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찬송을 너에게 받겠다. 그 영광이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시잖아요. 저희 쪽에 있다가 가신 분들은 계속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말 변했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 보시면 더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느 때는 저보다 조금 선배인 가수의 아들 아무개가 네. 이태원에서 뭐 이렇게 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기 예전에 선배님이신 임종찬 토요일은 밤자 부른 목사님이 되셔서 네. 가서 인사하라고 했더니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자괴감이 들겠죠.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귀하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렇게 기독교라는 또 목사라는 또 뭐 현직이 현역이 아닌 이 가수에 대해서 네. 선배 아무리 선배라 하더라도 인사조차 하러 오지 않는 그런 자괴감도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깃발을 날려서 걔한테 인사를 받아야지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멋있으세요. 네. 혹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똑같습니다. 저는 네. 변치 않을 그 마음을 네. 가지고 남은 20, 30년 혹은 10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직진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찬양도 예. 들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다 듣고 싶은데 그래도 찬양 한 곡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찬송은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모두 다 드리네 예. 인생을 아주 속속들이 아주 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오장육부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드린다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 오장육부 그 뭐 어떤 그 창자까지 싹을이 다 싹싹 긁어내는 거예요. 영혼을 드린다는 거는. 그러면 그 찬양 들으면서 예. 오늘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이성우 주장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종찬 목사님 뵀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은 네.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시는 네.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시시분분 처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시는 그 모습도 아주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김종찬 목사님 뵈면서 나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을 의식하고 내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와 상관없이 오직 주만 오롯이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목사님이 되셨다는데 간증은 계속 듣고 찬양은 들었지만 어떻게 변하셨길래 이렇게 안 나타나지 했었는데 오늘 뵈면서 아 저거였구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에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전부인 예, 삶의 모습이셨죠. 예,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